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의 고민은요, 시험 기간을 앞두고 정말 집중이 안 된다, 다른 생각이 더 많다, 이런 분의 사연인데요.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중요한 시험이 코앞인데 집중이 안 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마음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시험이 코앞인데 가슴 아픈 일로 때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분들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목사님, 집중이 안 되는 분들 어떻게 마음을 잡으면 좋을까요? 마음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마음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코끼리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지 말고 오라고 그런 숙제를 내줬거든요. 그랬더니 평상시 한 번도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코끼리만 생각하고 온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고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을 쉽게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것이 너무 마음이 쓰여서 자꾸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때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신다고 한다면 해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또 손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길이 홀로 내던져져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하나님의 컨트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계획하고 계시고 단 하나의 오차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한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집중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뭐 수험생들은 큰 시험 앞두고 그럴 거고요. 또 직장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 면접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들을 만나실 때 집중이 참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방향성을 우선 본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 그 길에 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조금은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권면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내팽개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붙들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쩌다가 실패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과 걱정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좀 작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 집중을 위한 좀 쉬운 시도의 방법들이 아닐까, 그렇게 결론이 맺어지네요, 목사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란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이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